이쪽 뭐요? 뭐? 뭐? 왕! 캄보디아에서 뭐 먹고 사나? 제1편 수타면 미띵.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모니봉 도로의 한 허름한 식당입니다. 이 식당은 수타면 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프놈펜의 맛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식당 입구 한켠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힘차게 밀가루 반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밀가루 반죽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점점 가는 국수발이 되어가는데요.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도 이 수타면을 미띠은이라고 합니다. 당겨서 만들었다고요. 네, 반죽을 어느 정도 해서 면이 가늘어졌다 싶으면 바로 끓는 물에 삶아요. 그리고 간단한 야채와 고기를 넣어 미리 끓여놓은 육수를 붓습니다. 저 국물의 맛이 정말 일품인데요. 저기 제가 시킨 돼지고기 수타면 미띠은 쌔쭈루기 저기 있네요. 직접 손으로 뽑아낸 면발, 정말 쫄깃쫄깃해요. 좀 두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. 그런데 제가 위장이 좀 약해서 그런지 밀가루로만 만든 이 미띠엔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좀 아프기도 합니다. 제 딸내미도 정말 좋아해요. 맛있어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꾼.